아, 반갑습니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아, 오늘 본선 경기라니 너무 떨린다. 준비 존나 많이 했거든요, 진짜? 연습할 시간이 하루밖에 안 되는 거야, 패치된 버전. 그래가지고, 존나 깎았어, 그냥. 계속. 그래서 하나를 통달했어, 지금. 그 누가 와도 막지 못할 빌드업을 하나 짜왔어. 진짜 우승할 빌이거든? 하지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. 너무 잘 깎아왔어, 지금.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, 지금 자신감도 중요하니까. 나는 우승 노릴 거야. 나 우승하고 은퇴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오늘 정확히 6경기 동안 단 하나만 합니다. 리롤 특패. 오픈 특패라고 어제 12시간 동안 특패만 했습니다. 최상의 빌드업, 최적화를 해내기 위해. 우리 6판 동안 특패합니다. 선방했다. 3-2까지 연패하는 전략이고요. 그때 올인 쳐서 이성작 합니다. 그러면 선방. 근데 최적의 빌드업은 처음에 피 갈리기 아니라 연패였어. 오케이, 지금부터 연승 전환이기 때문에 어차피 괜찮아요. 여기까지. 이게 어제 하루 종일 깎은 연패 연쇄 마술사. 한턴 올려볼까? 전투 마법사는 별로예요, 이거 할 때. 투자 수익률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, 지금 일단 당장 세지는 마법 지팡이. 어제 밤에 선수들 부캐까지 싹 다 긁어가지고 했는데 특패가 없더라고. 대회이다 보니까 더 안 할 것 같아. 첫 경기 때 무조건 특패를 지금 꺼낸 이유가 강한 인상을 심어두면은 절대 따라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. 4등이네. 아, 근데 이 판 한 2, 3등 할줄 알았는데 혼자 가가지고. 아, 이거 잠깐만. 아, 저기 삐롱스나 있어가지고 탈리아 죽어서 졌다. 4등? 나쁘지 않아. 한 잔에 순방했어. 그 첫 스타트 4등 나쁘지 않아, 여러분들. 그러니까 5등 밑에면은 진짜 존나 나쁜 건데 4등이면 그래도 괜찮아. 이자로 가야겠다. 이거 1템판이다. 이러면 약간 스토리라인 고민 좀 해봐야겠는데? 오케이, 20스택 쌓았으니까 지금부터 연승전환.
8렙 가면 되겠다. 7렙에 사소 하나 찾고 그 앞에 쓰다가 갱플랭크. 사실 이 판도 투표하고 싶긴 했는데 너무 겹쳐가지고 처음에 필터버 각도 깔끔하기도 했고 여기 죽으면 딱 앞에 풀리겠다. 아닌가? 맞아. 맞나? 어 맞는 것 같아. 뭐 자레반공은 뭐 상관없고 빈라인도 면역이라 갱플랭크도 있고 방템만 두르면 1등 할 것 같은데? 이거 어차피 크산테 나한테 의미 없어가지고 아니 자레반도 나한테 의미 없어가지고 갱플랭크도 나한테 의미 없어가지고 주권 먹을란다? 이걸 이겼다? 그러면 그 나는 세졌거든 주권이라 저기는 딱히 안 세져가지고 아직 모르겠는걸? 이거 솔직히 배치컨 지렸다 인정? 어때요? ATS 1등하기 졸라 쉽죠? 솔직히 마지막 개지리지 않았어요? 배치하는 거? 배치로 뭔가 카운터 쳐서 대박 장면을 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칭송이 대단한데 예. 하지만 이제 중계는 안 됐다는 점. 아니 그러니까 왜? 왜 나 잘하니까 중계 안 됐는데 아 오늘 성적 좋은데 1? 4등, 1등, 3등? 야 타요 야 타요 1등? 와 진짜 공동 1등 3등도 자 어떻게 되나요? 로비 1의 타요 정동구를 실력과 쌍력 팬들이